아, 저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 네. 오늘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여기가 바로 그 여러분들 그 만화 박물관입니다. 만화 규장각이죠, 만화 규장각. 아, 정말 이곳에 보면은 뭐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만화 캐릭터가 이곳에 다 있어요. 예. 뭐 돌기도 있고요. 까치도 있고. 네, 맞습니다. 야, 오늘 저 박보영 씨 오셨어요? 박보영 씨. 아니 그 저 진짜 오늘 그 보영 씨가 오늘 또 런닝맨 이렇게 함께 주셔. 네. 또 런닝맨 이렇게 함께 주셔. 네. 오늘 하루 종일 이럴 건 아니죠? 아니, 저도 그 속에서 오늘 이러고 쫓아다닌다 진짜 나 진짜 쓰러질 거 그냥 바닥에. 아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정말. 그냥 그런 데서 계속 놀고 계시잖아요. 아 그러니까. 결국에 아까 걸그룹 막 귀여운 표정 연습하시는데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 이거 원래 혜성이가 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. 맞아요. 아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네, 한번 해줘요. 요 갖고 한번 해줘요. 아! 진짜 무섭지. 아니 캐릭터상으로는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데. 이게 방울 잡으면 끝나요. 보영 씨 오늘 특별한 방울을 달아드릴게요. 오, 뭐요? 새 방울 아니 새 방울 이만한 그래, 방울을 이만한 걸 달아줘요. 아, 나도 사람이에요. 그게 말 진짜. 종국이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요. 와. 아 뭐 하는 거예요? 보영 씨는 사실 그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네네. 주말 보내 드린 처음이에요 주말. 네. 네네. 주말 처음. 그렇죠. 주말은 네. 처음이네요. 네. 어떻게 좀 저 예능 프로 평소에 좀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? 아, 저 어떤가요? 런닝맨 되게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아, 오. 이거 자주 보세요 런닝맨. 네. 보영 씨가 우리 런닝맨 되게 팬인데. 아 그래요? 특히 월요 커플을 되게 좋아해요. 아. 네, 저 완전 지지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자꾸 지연 언니랑 둘이 돼가지고 저 너무 계류 오빠 안쓰러워요. 아유, 아, 아, 계류를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. 네, 저 리사. 아, 야. 할머니한테 다 알고 있어. 아, 그게 이게 웃기겠다. 이게 되게 감사하면서도 그러네요. 아, 저기. 이게 되게 감사하면서도 그러네요. 아, 저기. 지우야 빨리 와. 어영아. 어영아 어영아. 어, 왜 또? 너희들이 우리 미용실 같이 갔다 왔어? 그래. 안 웃더라고요. 야 너 왜 이렇게 이 따라해? 야, 진짜 따라한다. 저 애기였을 때부터 이 머리였어요. 뭔 소리야. 야 무슨 애기였을 때부터 이 머리야. 너 4살 이 머리였었잖아. 박수야. 왜 가만히 있냐? 좀 이렇게 좀. 내가 제일 알고 이렇게. 왜? 야, 보시군요. 뭐요? 내가 재석 씨 머리 따라하고 있는데. 정말이에요? 네. 네. 머리가 진짜 비슷해졌네. 석진이 형 그 새로운 별명 생겼어요. 뭐요? 재석 바라기. 재석 바라기, 재석 바라기. 오늘 저 1대9 대결도 오늘이요? 아, 실질적으로요. 오늘 1대9 대결 제목은 시크릿 게리입니다. 시크릿 게리요? 시크릿 게리요?